안녕하세요. 성우 유미당입니다.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. 제가 가지 심은 곳에 왔는데 여기 가지 많이도 안 심고 딱 다섯 포기 심었습니다. 제가 영상도 몇 번 올려드렸는데 가지는 워낙 빨리 열기도 하고 또 꽃 피면 헛꽃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저렇게 또 박스에다 많이 땄습니다. 이거는 이제 긴 가지는 저 위에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짧은 가지를 심었습니다. 짧은 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오늘도 이렇게 한 박스 땄는데 요리해 먹기도 좋고 또 여기도 열기도 많이 열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끈을 한 번밖에 안 떠줬더니 저번에 막 비우고 그럴 때 이게 늘어져가지고 몇 개 좀 부러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다 쳐내버리고 이렇게 막 또 부러진 것도 막 있고 그랬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뭐 가지 계속 잘 열리니까 이발해 준거 마냥 많이 잘라내고 좀 앙상하게 해서 양쪽 늘어진 거 다 잘라버렸으면 잘라버렸는데 가지가 이렇게 열려 요거 한 3일만 있어 아주 예쁘게 큽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직 가지 이제 계속 열리는데 이제 서리가 와서 영하로 떨어져야 이제 죽으니까 뭐 지금 이제 오늘이 뭐 이제 9월 초니까 뭐 9월달 10월달 11월 한 초 아니면 10월 말까지 따니까 앞으로도 9, 10, 뭐 두 달 이상 더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지를 이제 비운다 할 때는 아니면 요 고랑에다가 이제 퇴비를 한 뿌리 쏟아주든지 아니면 비료를 뿌려주셔야 가지가 계속 잘 열립니다. 그리고 이파리가 너무 꽉 우거졌으면 이렇게 이파리를 따는 게 아니라 속에 젖까지 막 많이 난 거 그걸 또 뚝뚝 쳐서 없애버리면 앙상하게 되면 가지가 더 검어지고 잘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가지 이렇게 많이 따셨을 때는 뭐 건조기나 아니면 어디다 말리셔가지고 차로 끓여 드셔도 굉장히 좋고 또 말렸다가 봄에 또 보름 때 드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내일 잡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지 다섯 폭 심었는데 따뜻따도 수도 없이 많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비료나 고랑에 좀 뿌려주시고 넘어 보이면 이파리 좀 따주시고 하면 잘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도 몇 개요?